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트리튬 함유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교도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리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점을 근거로 해양 등의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2월 방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본 뒤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반대론이 강한 해양 방류 방식의 오염수 처분을 IAEA 사무총장이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 편들기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가량씩 불어나는 이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담아 보관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로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포화에 이르러 폐로 작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로 처분할 경우 물로 희석해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 희석해도 방출 총량은 결과적으로 같아져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는 마치 100ml 물 속에 있는 트리튬에 물만 4리터를 더 들이부어 희석했다며 바다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된 오염수 약 120만 톤을 기준으로 한 트리튬 함유 총량은 약 860조 베크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과 노심 용융 사고 현장에서 생긴 고농도 오염수는 정화 처리했다고 해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삼중수소만 문제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 방류를 위한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재 저장된 오염수 120만 톤 중 약 80%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해양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삼중수소만 거론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론튬 90이나 요오드 129,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수백 년간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지난 10월 해양 방류로 오염수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육상 보관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어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0일 언제까지나 처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방침을 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날 후쿠시마를 방문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언제까지나 방침을 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면서 폐로 작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오염수 처분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처분 방침이 정해지고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국제감시팀을 즉각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어민단체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서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선 IAEA가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교도통신은 IAEA가 일본과 협력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중 숨진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 뒤를 이어 작년 12월에 취임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그는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IAEA와 일본은 긴밀한 관계이고 이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국제기구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라는 발언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과 긴밀한 관계여서일까요? 일본은 올해 IAEA 총회에서 1년간 공들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설득될 만한 정직한 실험 결과를 내놓아야 할 텐데 문제없다는 발언만 내뱉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직한 실험 결과를 내놓아 일본과 그로시 총장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이곳에서 무려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에서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일 영국 엑서터대 그린피스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농업 방사선학 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반키프 지역 정착지 13곳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밭에서 재배한 밀과 호밀, 귀리, 그리고 보리 등 곡물의 표본 116개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표본의 약 45%에서 체내에 축적되면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90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상황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137에 대해서 조사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곡물 표본의 48%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라분스카 박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7년 전인 2013년 스트론튬-90을 함유한 식품 등에 관한 검사를 중단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런 검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그린피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산틸로 박사도 이 연구는 또 점점 더 많은 목재가 이 지역에서 발전용으로 쓰임에 따라 체르노빌에서 유래한 방사성 물질이 다시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식재료를 쓰겠다는 것과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무모한 발언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정직한 실험 결과 발표를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이겠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철면피인 듯하다.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농작물에서 아직 방사능이 나온다는 조사 결과를 공유한 셈이고 일본은 조사하지 말고 묻어두라는 입장이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크라이나처럼 정직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상 치윤TV였습니다.